거 없어요. 당신들이 버린 자식 내가 키우겠다는 것밖에. 그 애를 왜 네가 키워? 나랑 계약해서 낳은 내 애야. 네? 죽이라고 했던 사람이 누군데요? 기형한 줄 알았습니까? 기형하면 없애고 정상하면 엄마. 그게 엄마예요? 그 아이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 잊었어? 나하고 내 남편의 유전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아이야. 내 의지에 의해서. 생물학적으로도 너하고는 하나도 안 닮았다고.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? 씨앗만 줬다고 부모예요? 단지 씨앗만 줬기 때문에 쉽게 낙태하라고 했던 거예요. 당신은 자식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필요로 한 거였어. 당신이 살려고. 기영아로 태어났으면 이렇게 달라고도 안 했을 거잖아. 그래 봐야 넌 도둑년이야. 남의 자식 훔쳐간 유괴범. 당신이 뭘 알아? 엄마가 뭔지는 알아요? 나는 10달 동안 뱃속에 품으면서 살아왔어요. 아이의 심장 고동을 느끼고 발길질을 느끼고 함께 자고 함께 먹고 같은 감정을 나누면서 한 몸으로 지냈어요. 근데 당신은 아이 심장 소리를 듣고도 죽이라고 했잖아. 나보고 도둑면 내가 우리 준수 생명을 지켰다고. 그래, 그건 참 잘했어. 덕분에 내 아들 살았어. 하지만 키우는 건 다른 문제지. 어떻게 키울 건데? 아빠 없는 애를 키울래? 니까지 게 먹여 살릴 능력은 돼? 그렇게 아이를 사랑한다면 애 장래를 생각해야지. 그 애가 누구 밑에서 크는 게 더 행복할까? 응? 돈이면 다예요? 나 우리 준수 정말로 사랑해요. 준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. 사랑! 우리도 사랑해. 우리야말로 친부모인데 얼마나 사랑하겠어. 엄마, 아빠, 할아버지, 할머니 모두가 사랑을 퍼부을 거야. 유복한 환경에서 귀한 아이로 자라겠지. 그런데 이 아이로 자라면 거짓거리 따로 없겠지. 커서 누굴 원망할까? 어? 당신은 그런 말할 자격 없어요. 내가 아이를 지켜주자고 울면서 매달릴 때 뿌리친 사람이 당신이에요. 당신들은 아이를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들은 지방과 자신들을 더 사랑한 냉혈한들이야. 참 미련하다. 이런다고 우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? 해보세요. 그럼 어디?